와, 이제 택시할 때, 어어어. 아, 다시 만든다. 아, 이거 택시할 때 붙인다. 시야 좀 있습니다. 이야. 자, 자, 좋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요업입니다. 오늘은 선상 카고 낚시, 감성돔 낚시를 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속을 캐가지고 이제 물칸에 살려놨습니다.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며칠 날이 좀 많이 더워가지고 속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속 낚시로는 해보려고 했는데 속이 죽어가지고 속 낚시는 못하고 카고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 낚시는 다음번에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성돔 선상 카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지금 현재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좀 안 좋습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왜냐면은 남부지방에 지금 가을 장마전선으로 인해가지고 비도 좀 많이 오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 없이 바로 그냥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카고 중짜 파이프 탈때 자, 추가 30호에 20호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물이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 카고에 밑밥을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냉동 백허리 하나만 그냥 떼줍니다. 자, 하나 바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날씨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으이샤. 자, 나머지 세대도 똑같이 재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카고, 두 대는 쳐박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수입니다. 첫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와, 이 바람통에 쓰레기 걸리네, 쓰레기. 자, 안 좋습니다. 방금 그 동장어 안하구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빨이 세니까 무겁네요, 무거워. 근데 안하구는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또 왔어.
비자가 한 마리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를 해가지고 썰물, 아까는 들물 방향이었는데 썰물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첫수로 자 공장어가 또 한 마리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공장어입니다. 물었어. 아이고. 아, 오랜만에 한 마리 보는데. 잡아놨기도 하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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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자, 한 마리 물었습니다. 하고 먹기가 무거우니까 아 간식이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자 아이고 아 진짜 얼마 만에 잡아본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성동 감성동 35 정도 되겠습니다 이야 시야 좋고 진짜 기쁘네 기뻐 자 빛깔도 좋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 평소보다 오늘 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아 빵도 좋고 빛깔도 좋습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아, 또, 두 번째, 감성돔이 한 마리 올랐습니다. 아이고. 수심이 깊으니까 입질이 조금 약합니다, 약해. 자, 좋지! 좋습니다! 어어어 아까 좀안 된다 아 이거 복시할 좀 있습니다 아야 이건 시야 좀 있습니다
생각하거나. 오, 왜? 야, 이거 시야 좀 있습니다. 야, 시야 좀 있습니다. 야. 자, 보십니까? 야, 간만에 또 사이즈 좋은 감성도 아마 좀 그렇습니다. 간말이 씨알 좋은 감성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대가를 봐보십시오. 아, 이 맛에 감성도 낚시합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 굿입니다, 굿. 한 마리 확 쳐박은데, 예수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잡은 조과입니다. 마리수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씨알 좋은 감성돔. 자, 두 마리랑, 좀 준수한, 씨알 준수한 그 사이즈의 감성돔 이렇게 손맛을 봤습니다. 참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빨도 좀 세고 그래가지고,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성돔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시야 좋네.